야, 니들은 그거 뭐 얘기 안 나왔어? 다른 거? 영어 그 교과서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왔나? 나왔어? 그래? 그때 얘기했던 그 그건가? 와이비 나온 거 그건가? 곡까지는 그 집에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써져 있는 게 있냐고 아니면 찾아서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적어도 써져 있는 거는 둘다 없긴 한데 머릿속에 있어 너는 뭔지 뭐 출판사 이거 모르고? 책자 있거든요. 그쌤 저번에 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 맨 뒤에 써져 있어. 맨 뒤인가? 뒤에서 한 2장? 거기 쓰여 있어? 네, 거기 써져 있어. 그 책자 있어 집에? 없어? 너 있어? 오늘 가서 그거에서 해서 알려줘. 그 교과서 뭐라고? 그거랑 그 뭐야 단어장 그때 뭐 경선지 그거 뭐 나왔잖아 그래 야 니들 어떻게 뭐어그 영상으로 찍어줘 어떻게 그걸 뭐 얘기를 해야지 어 볼수 있을까요? 그게 좀 걱정인데 왜? 시간이 아마 한 시간 그거밖에 안 돼서 볼수 있을까요? 하루에? 왜 그 시간이 안 돼? 쌤이 근데 보통 영상 찍으면 한 시간 딱 수업하는 만큼 찍잖아요 한 시간 반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 그 정도 하겠지? 한 시간 안에서 그러면은 방법도 말도 많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그래? 해봐야 알것 같아요. 코너도 비슷해? 그거 강의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 볼것 그거 하는 거? 같아요. 네. 아 그래 어, 그래. 아무튼, 잘, 그거에서 하고,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나온다고? 5월 달까지는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뒤로는 2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시스템을 물어볼게요. 시험 끝나고 와. 시험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 아무튼, 그래. 거기 여기까지 하고, 너잘 끝내고 지금 그거 해서 하고, 오케이? 자, 오케이. 봅시다. 여기 6번 쌤 인텍트 그래 오케이 좋아 한다고 했지? 자, 요 단어가
이제 손상되지 않은 거. 얘가 혹시 어원 혹시 아는 사람? 아 맞아. 여기서 끊는 거지. 자, 인택트. 자, 여기 택트가 뭘까? 요 택트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컨택. 아니. 자, 컨택이 뭐죠? 접촉하고 뭐 연락하고 뭐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컨택트 렌즈 그러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택트가 뭘까? 터치. 뭐라고? 터치. 터치. 그렇지. 택트가 터치. 그래, 뭐, 커는, 뭐, 완전히, 아니면은, 그거죠. 그, 같이, 해서.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는 뭘까? 반대, 그렇지. 뭐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죠? 뭐 되지 않은 거야? 맞지 않아요. 다 터치되지 않은 상태.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손상되지 않은 거 혹시 이게 이해돼? 손상되지 않은 거? 그래서 온 거야? What the? What the? What the? 코로나가 돌아오네. 코로나. 지금 이제 목동이 이렇게 많아서 봐봐. 아, 쎄. 나만 아니지. 목동 좀 나온다. 뭐고 이거? 수고해라 얘들아. 야, 니들 형이 지금 대학 관련 경장이라고 내가 제일 좋셨다고 한기났다고. 아, 이제 어디 갈게요? 어디가? 네, 쎄 보이시죠? 우리 형이 아닌데? 아, 눈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별을 했어요. 적당 한마디. 쌤덕에 저녁 잘 먹었어요. 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적당 한마디 하죠. 이제 고생하는데. 고생. 완벽하게 준비 끝냈죠. 능주고?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면 잘 할까요? 너 그러면 그건가? 거기 기숙 거기가? 네. 아무튼 그 잘하고 알지? 이제 선행 좀 해서 그래야죠. 괜찮겠다. 해서 알지? 최선을 다하되 이제 또 여유를 갖고 알지? 오케이. 항상 밝게 알았어? 알지? 오케이. 방학 때 오면 들리고. 네. 알지? 들릴게요. 잘하고. 알지? 네. 알지? 모험 잘 하고. 네. 내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왜? 해줘요. 그래. 이상하다. 먹어주는 거예요. 잘하고. 엄마랑 잘하고. 네. 네. 그래. 뭐지? 우르르 몰려왔어. 그래요. 오케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라고? 자,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터치되지 않은 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지? 남극인가? 남극 혹시 거기에 해저에 엄청 깊은 데 그 호수 있는 거 알아? 네. 아 모르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게 진짜 엄청 오랫동안 보존이 됐대. 어디 남궁 밑에 호수가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그러한 사람의 터치가 없었던 것은 어때요? 보존이 잘 됐잖아. 잘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알지? 그래서 임팩트. 오케이, 알았죠? 그 팩트가 그거야. 터치.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임팩트. 오케이. 자, 그래요. 복습해 왔지? 복습 다 알지? 그래요. 찬우야, 네. 이거 뭐라 그랬지? Roughly? 같은. 어? 뭔가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말해서, 그죠? 예서야, rearrange는 뭐라 했죠? 재배열. 재배열, ingredient는? 그 뭐라 했어? 구성요소. 그쵸. 뭐 성분 이런 것들. 자, 그래. 이거 해보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태핑이죠. 스태핑. Up to the microphone, Gabby could feel the sweat starting to run down her face and neck. 자, 뭐니까 이거 해석해봐. 뭐죠? 뭐라고? 뭐 step up to 어디로 이제 올라선 거지? Gabby가 이제 주어요. Gabby가 올라서면서 여기 이제 그 마이크로 쓰면서 자 그다음 뭐죠? 예빈이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 뭐예요? The sweat 이것이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옷이죠. 땀이 이거 하는 거. 예서야. 네. 여기서 feel이 무슨 동사야? feel 그 느낌 뭐라지 그. 이거 뭐라지? 오형식. 오형식을 할 때는 무슨 동사? 사용식 아니고 사용 말고 다른 거 뭐지? 지. 아 지각도. 지각은 뭐? 다들 잘 거기 적어놔. 그래서 지각은 오형식 그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지각은 ing 되고 원형 되고 그쵸?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땀이 이거 하는 거 이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태연아 네. 이거 왜 ing죠? 뭐라고? 분사 공문. 이것도 분사 공문인데? 네. 둘 다 분사 공문인데? 뒤에 시제가. 뒤에 시제? 뒤에 시제가 뭐? 태현이 무슨 일 있나? 네. 왜 그러지? 어제랑 오늘이랑 좀 거시기한데 찬우야 네 여기 왜 ing죠? 뭐라고? 엄마 했을 때 엄마 했을 때 뭐 해석으로 한다는 건가 지금? ing냐 ed냐 이거잖아 분사 구문에서 능동이냐 수동 그거 물어본 거잖아 능동 아, 왜 능동이냐고
개비가 개비가 한거 그래 뭐라 그랬어? 분사 구문은 뭐라 그랬어? 주절은 주어 입장에서 라고 했지. 네. 그래서 니들이 대답 어떻게 해야 돼? 얘 입장에서 한 거니까. 오케이? 계속 얘기했죠? 이번에 이제 자 여기 1번 그래 요거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자 요거 해봐 다 해서 해봐 자, 뭐를 고려할 때, 그렇죠? Considering. 이 나무들의 서식지를 고려할 때. 그 다음 뭐죠? Such as, 어머, 같은. 자, 뭐 어떤 거야? 아, Rocky areas, 암석 지역. 하여튼. 그 다음 뭐죠? 여기 where가 뭐죠? 관계부사. 관계부사에 where죠? 얘가 선행사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거죠? 암석. 안석 지역이 뭐다? 토양이 뭐 하다? 뭐, 거기 뭐, 척박하다 나왔죠. 척박해. 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slight, 아주 적은, 이라는 거죠. 아주 적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정리를 좀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 그거죠? 암석이 많은 돌이 많은 그 있죠? 그런 데는 어때요? 토양이 되게 척박하다 그죠? 그리고 뭐다? 강수량, 비도 거의 안 오죠. 그러한 암석 지형과 같은이죠. 그러면은 얘가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search as가 뭐에 대한 예시예요? 이, 그렇죠. 이 나무들의 그 서식지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의 서식지가 마치 아주 가혹하다 이 서식지가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라는 거지 아주 척박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죠? 자 다음 뭡니까? It seems almost incredible. 뭐죠? 이것은 모처럼 보인다. Almost 거의 완전히 incredible. Seem incredible 보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믿을 수 없어 보인다. 그지? That. 뭐가? 믿을 수 없다. 뭐죠? They. 이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이 나무들이겠죠? 이 나무들이 여기 뭐야? 여기서 should 해서 어떻게 되죠? 뭐 해야 한다 일까?
이 나무들이 살아야 한다야? 아니죠. 그럼 여기 should는 뭘까요? 이제 이것까지 찾아봤으면 이제 완전 이제 따본 말. 이거 찾아보면 나오거든. 이거는 뭐 어떤 감정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거 뒤에 쓰이는 should래요. 그래서 별로 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산다라는 것. 그냥 얘는 해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should 사전에. 사전에 should. 무슨 말이야?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산다라는 것이 진짜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다. 이런 환경에서, 그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뭐야? 살아, 어떻게? So long. 졸라 길게 살지. Or. 아니면, 심지어 뭐 해? 심지어, 생존한다는 것. 여기 at or은 그냥 뭐 강조죠. 진짜 오래 살고 심지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그지? 이게 뭐다? 믿기 힘들 정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러한 rocky 이런데 토양도 완전 거지 같고 그런데 참 대단한 거다. 그쵸? 마치 뭐 사막에서 이런 식물들이 살아남는 그런 것처럼. 그쵸. 자,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여기 쓰임인데. 찬우야. 네. 여기 쓰임은 몇 형식 동사? 사형식이라고? 사형식이라고? 오형식. 연병원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아까 뭐 그랬어? SVC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몇 형식? 2형식. 저거 아 저 새끼 쓰임이 2형식. 여기서 쓰임은 뭐야? 그거잖아. 그거 감각동사. 쓰임은 감각이잖아. 그치? 이렇게 뭐뭐처럼 보이다. 처럼, 오케이? 강아지 이용지. 지명 하고 있어? 지명 하고 있냐고? 너 제기 되면서 다 했어? 오, 굿.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전치사는 그냥 읽어보면 되지? 그래, 굿. 그리고. 이거 예서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왜 맞아? 저 어제 그 독립 뭔 독립 군사들 앞에 봐, 아 옆에 봐. 비행층 포인트 그거. 그치. 맞아. 그리고 저 ING가 능수동 중에서 뭐죠? 아이 ING 잖아 이 새끼야. 아이 그건 모르겠어. 아니, 그건 아는데. 뭐 내가 물어본 거지 알아. 뭐라고? 다를 거라는 거. 아 아니 ING 잖아. ING 뭐야? 능동. 능동. 그러면 능동은 뒤에 뭘 받을 수 있다? 목적어. 오케이. 네. 써. 그래서 얘가 능동이니까 목적어 간다.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하고 아 그래요. 너랑 너를 자지 말고 저 새끼들 씨. 아니 너 피곤한 거 알겠니? 야 이 새끼야 서 이 새끼야 일어서
서서 들어. 의자 저 뒤로, 책상 뒤로 밀고. 이제 지금 기숙사 그거 패턴에 맞춰서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넌 안 그러고 있지? 넌 잣대 따이지. 내가 잘 적응하니까. 아, 그래? 뭐 일찍 일어난 다음에. 네. 다 미쳤다. 휘가 군대냐? 군대도 그때 일어나요? 아니. 군대 6시 반인가? 군대보다 심하네. 미니 군대가 미니 군대. 체험. 왜 다시 50분이야? 군대도 6시 반인데. 찐따들. 그래. 그래. 아무튼 가서 좀 그런 게 있으면 물어봐요. 내가 이건 알려줄게. Fuck you. 나 이거 알았지? 그래. 아 이건 그냥 도저히 쉬워. 뭐가 계속인지 모르겠다.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래요. 이거 자 이거 해봐. 매우 사회적인. 아 매우 사회적인 동물들 좋아. 그다음 특정한. 어제 아 특정한 유형의 앵무새 같은. 아 앵무새가 되게 그런 게인가 보지. 얘는 뭐다? 사람 보인다. To be affected이죠. 자, adversely. 아, 뭐죠? 뭐라 그랬어? 해로운. 네. 쉽게 말해, 이게 L-Y라서 부사잖아, 이씨. 해로운 하면은, 니가 니은으로 해버린 형용사잖아. 그거는 L-Y를 뺀 adverb 쓰고. 뭐, 해롭게, 뭐 이런 식으로. adverse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안 좋게, 뭐 이런 뜻이야. 얘네들이 adverse, 근데, affect죠? 영향을 어떻게 안 좋게 받는다는 거. 자, 요렇게 될 때, when, 요렇게 되죠. 자, 태연아, 네. 이거 맞아, 틀려? 야, 답을 물어보잖아. 내가 뭐 설명하려니, 이 새끼야? 맞냐, 틀냐고.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돼? 캡트. 캡트. 여기 앞에서 해도 되죠? 자, 얘네들이 부정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 자, 대훈. 네. 저거 왜 캡트죠? 이게 과거 아닌데. 대훈 좀 맞아야겠네. 내가 가만히 그냥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나사가 달리 풀린 것 같은데. 과거라고? 예서? 네. 저거? 동물들이 남겨져서 수동 아닌가? 요 동물들이 남겨진 거 남겨지는 거니까 수동이다. 맞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굿!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거 뭐죠? 뭐라고? 주어 비. 주어 플러스 비가 생략돼. 아주 좋아요. 그럼 주어가 뭐죠? 무엇이? 아, 동물. 주어는 얘잖아. 얘는 예시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주어 플러스 비로 할 때 주어를 그 대명사로 쓰는 거야. 뭐야? 데이. 제 3인칭 복수죠. 그래서 when they. 그 다음 피동사 뭐? 뭐? 왜 과거야? 이거 현재 잘못이야. 아. 아니요. 아. 이거죠? 이렇게. When they are kept. 이 동물들이 be kept 하면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뭐 길러지고 이렇게 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혼자서 이렇게 될 때, be kept 될 때. 자, 이럴 때, 그쵸? 매우 사회성이 뛰어난 동물들, 앵무새 같은 얘네들이 혼자 있으면 뭐다? 비웃으셔도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아, 됐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요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서야. 네. 만약에 keeping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돼야죠? 저거 원래 저 뭐라 해야 되지? keep이 무슨 동사야 여기서? 여기서 ing 있잖아. 얘는 지금 pp잖아. 네. 얘가 ing로 쓰이면 얘는 타동사에다가 ing 있잖아. 얘 능동이야. 얘는 그리고 keep이 뭐야?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가 능동으로 있으면 되게 뭐가 나와있나? 목적어. 그래서 너 저거 만약에 얘가 ing 그대로 있었다 그럼 뭐가 나와있나고? 목적어가 나와있나고. 알았지? 그래서 keep, 무언가를 keep 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방금 예서가 한 것처럼 해석 오케이 플러스 이것도 같이 확인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 하니까. 요즘 왜 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adverse 있잖아요. 이거 단어 가까이. adverse 이거. 니들, 어때? 좀 머릿속에 남길 수 있겠어? 그래? 아닌데 예전에 나왔는데 기억 못한 건데. adverse. 뭐 adverse, adversity도 있고. 이거 어원 있죠. 이거 잘 그 적어놔. adverse.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어원 뭐야? 어디서 끊어야 돼? 이거겠지. 그러면 AD는 어느 쪽으로 알죠? 자, verse가 뭐예요? 어원이? 그래, verse는 vert에서 나왔어. 좋아. verse 뭐야 그러면? 요 vert랑 verse랑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단어도 어떻게 할래? 뭐 reverse, 그 다음에 뭐 inversion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convert, 뭐
converse 이런 단어 어떻게 할 거야? 다 무슨 뜻이죠? 이 vert라는 어원은 진짜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vert가 뭐다? 돌다 아닙니다. 돌아서는 거야. 네? 아. 그러면 그 리버스 뭐죠? 뒤로 뭐 돌아선 거죠. So reverse 하면 뭐를 역행하다 이제 거꾸로라는 뜻이죠. 거꾸로. 뭐 뒤로. 뭔가 이거 이제 뭐 역으로. 그냥 inversion. 이것도 돈 거죠. 이거 도치예요. 뭔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convert 완전히 돌아서게 하다. 이거는 뭘 바꾸다래. 그래서 convert, converse 마찬가지. 뭐 바뀌어진 이런 거지. 자, 이건 adverse. 그래, 어느 쪽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서로 돌아선 상태야. 서로 돌아서서 향해 있다 이거야. 그럼 뭐야, 서로 적대적인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왔다고? 뭐 불행 뭐 이렇게 나왔지. 불행, 이게 뭐 역경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단어가 adversity로 나와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adversity. 돌아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죠. 컨버스가 이것도 돼요. 대화하다. 우리가 컨버세이션 그러잖아. 컨버세이션 해야지. 이게 대화하잖아. 함께 함께 이 주거니 바꿔니 하는 약간 돌아섰는데 서로를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를 향해서 convert 오케이. 그래서 verse 이런 거 그래요. 이거 알죠? anniversary. anniversary가 뭐야? 이게 기념일이죠. 그럼 이 any가 뭐야? 1년이란 뜻이야. verse가 돌아온다.